뭐야 씨발 그 큐가 같이 날라오네. 이거 당해놓고 씨발 새끼야. 나도 렉다이 오는 각이구만. 어쩌라는 거야 미친놈이. 야 내가 잘못한 거냐? 웃긴 새끼네 저거 여기 있어. 어우 쉣 너무 무거웠다.
힘들구만. 탑을 조져야 돼, 그러면. 사탕만 파는구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Thank you.
왔어. 이거 이득이야. 파워 밀고 죽는 게 짱이야. 이득은 계속 보고 있는데? 무적무기도 괜찮을 것 같은데? 무적무기 할까? 얘들 붙는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유령무기도 괜찮을 것 같아. 어차피 연사포 쓸 게 없는 것 같아. 쟤는 어차피 오레일이.
가자.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씨, 용 뺏긴 게 너무 아까운데? 총알 한 방이면 오케이!
제압되었습니다. 전설의 출현. 임무생중! 적을 처치했습니다. 쏘라 존나 세네. 아 단옥인 줄 알았는데. 아 안 죽을 줄 알고 시미터 안 썼지.
손님이 울리면 안 되는데. 군이 다녔습니다. 힘들다. 아, 이건 캐리 인정하자. 아, 힘들다. 와, 우리 회장님 천사계. 와, 회장님 천사계 감사합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회장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회장님 땡큐. 회장님 고맙습니다. 와 우리 회장님. 아 이거 봐. 아니 솔직히 딜 내가 다 넣었다니까. 딜 다 넣었어 내가. 라이즈는 그냥 잘 버틴 거지. 딜은 내가 다 넣었어. 그러니까 방금은 내가 왜 유령무이를 갔냐면 징크스는 원래 고속 연사포가 좋아요. 연사포가 좋아. 이니시도 좋고 킬딸치기 좋고 징크스한테 최적의 아이템이지. 하지만 저 새끼들 최근에 챔피언을 봐. 형님들 쟤네 챔피언을 봐봐요. 어딨어 봐봐. 하지만 얘네 챔을 봐봐요. 얘네 챔이 뭐예요? 하나 둘 셋 나한테 들어오지. 세 명이 나한테 들어오지. 그럼 세 명이 나한테 들어오면 무슨 템을 가야 돼? 연사포가 필요 있을까? 연사포가 필요가 없지. 당연히 유령무이지. 당연히 공속도 빠르고 유령무이가 공속 빠르고 여러분들 어? 피해 감소시켜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유령무이를 가는 게 좋다는 거죠. 예. 그쵸?